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른 것을 희생해도 물가 안정부터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루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상 시 경기와 대출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빅스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걸 일축한 셈인데요. 이한나 기자. 네, 이한나입니다. 우선 이 총재가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 이건 사실 한은의 대원칙이기도 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창용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 상태에선 물가 5%에서 6%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희생해도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물가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정점은 10월로 보고 있지만 환율로 인해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10월 물가 정점이 더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네, 앞서 정부가 빅스텝, 그러니까 0.5%포인트 올리는, 기준금리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재는 그 문제는 정부가 고민할 부분이다. 이렇게 선을 그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? 네, 빅스텝을 놓고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시각차를 드러낸 셈인데요.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심각한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마디로 금리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것인데요. 이창용 총재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. 이 총재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부작용은 재정정책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가자는 게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.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은 정부가 우선 마련하고 한은도 돕겠다는 의미입니다. 이 총재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.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.